맥주잔에다가 갓난애기 오줌을 담았어요. 저도 뭐 알바 많이 해봤지만 뭐 다양하게 해보진 못했죠,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엄마 아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덕분에 뭐 잘 살았습니다만, 내가 겪은 진상은 맘충이었어. 맘충, 소위 말하는 맥주잔에다가 갓난애기 오줌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걸 씻어서 쓸 수가 있냐고. 사람 오줌이 담겨있던 건데 그거에다가 비슷한 느낌으로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애기 똥 싼 거 저기 뭐야, 그 기저귀 테이블 밑에다가 놓고 간 거, 이거 애가 똥을 쌌는데 이거 혹시 처리해줄 수 있냐, 이거 좀 버려주실 수 있냐 이러면 버려주지. 그냥 놓고 가버리면 이게 뭐야 하면서 열었다가 이거 이거 그런 사람들 맘충이 맞죠? 그러니까 맘충은 넘어가잖아. 벌레한테 사과해. 전 세계 벌레분들한테 제가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바하는 곳에 단무지 없었는데 돈 줄 테니까 사오라고 하고.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좀 환영이었는데, 근데 나 이렇게 담배 사와라 옛날에 아저씨들이. 그러면은 담배 사오면 잔돈 그냥 줘요. 난 그걸 좀 좋아했는데 나는. 근데 자존심 그딴 거 없어. 돈 주면 다 하지. 씨발 대학교 알바할 때 어떤 아저씨가 자꾸 저기야 계속 불러서 짜증났는데 팁 5만 원 줘서 사르르. 야 5만 원이면은 씨발 충성을 다한다. 백화점 카페에서 일하는데 애 맡기고 쇼핑 가신. 야 나는 애를 마트 끼는 건 봤는데 마트 끼는 거는 못 봤는데. 와 난트시방에서 중학생 커플이 야스하고 쓴 콘돔 두고 가. 부럽다 씨발. 편의점 알바할 때 술 드시고 도로에 주무시는 분 많이 봄. 도로에서 자면 진상은 아니야. 그냥 고주망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고. 환경미 화원분들 입장에선 십진상 아닐까? 아 그렇죠. 환경미 화원 입장에선 십진상이지. 나 뭐 소뚜껑집 할 때 그거 뭐야, 애기가 뛰어다니면 씨다 그 부모가 막아야 돼 그거. 사람 손님도 존나 많은데 그 사이사이를 뛰어다니 애기들끼리 다른 손님들한테 불편하게 일 내겠다 일 내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일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걔 이마에다가 빡 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돈 물어줬지 그거.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억울한데 뭐 어떻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얘 어떡해. 혼자서 휠리스 타고 대리석 테이블에 박아서 다쳤는데 왜 테이블에 안전장치 안 했... 나 그러는... 나는 내 애 너무 귀하겠지만 나 절대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진짜로. 나 만약에 그렇게 놀다가 식탁에 부딪히잖아? 우리 엄마 아빠 대리석 뭐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죄송하다고 나 집에서 개맞아요 진짜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키울 거야 나는. 오은영 박사님 저는 궁디팡팡 정도는 할 것 같아요. 회초리 정도는 들 수 있어 손바닥 때. 어린이집 교사인데 하원할 때 애기 귀여워서 볼 잡고 뽀뽀했다 뺨 때렸다고 신고당했다고? 요즘도 그런 그 귀하게 키우는 그런 게 있나? 요즘 더 그런가 오히려? 나 한 고등학교 때 요때도 그 엄청 귀하게 키우는 그 외동아들 외동딸 같은 느낌의 이런 애들 되게 있었거든. 지금 한 20대 초반 너네. 나 알바비와 체육하는데 요즘 더 심해 내 아리야. 우리는 뭐 집이 더 그랬지. 아빠가 이제 뭐 학교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 더 맞고 오라고. 세대 자체가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난 이제 20대 맞았어. 존나 아파. 아파가지고 아빠한테 약간 일내는 느낌으로 아빠 나 맞았다고 나 진짜 너무 맞았다 보라 그래. 에휴 하더니 왜 맞았냐고. 지각해서 맞았다. 맞을 말 했네 이 새끼야. 다음날부터 아침에 힘들어져. 아빠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아빠도 또 아들이 맞는 거에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맞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제 아침에 지각할까봐 더 일찍 깨움. 넌 더 맞아라 쌍놈 새끼야. 어머 우리 아빠인 줄. 우리 교수님이 애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님을 족쳐야 한다고. 애는 잘못 없다. 부모가 잘못이다라는 얘기가 많지. 특히나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면 어디서든 애들이 문제가 될 리는 딱히 없어. 보통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문제 있을 확률이 높지. 보통 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나왔지 할 때가 있음. 그건 근데 그 나도 그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난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악설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폭력적이고 그런 애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런 이제 성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가정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날 애들은 태어난다는 약간. 근데 이제 그게 신기한 건 성인이 되면 없어진대요.
그게 뭐 물론 끝까지 가서 막 사이코패스 이런 애들 말고 이제 그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오면은 그런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폭력성 이런 게 많이 없어진대요. 성인까지 잘 잡아줘야 소년원 가거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애들. 그런 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 현실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 자체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좀 이렇게 오래되고 하면은 사회성이 발달되는 거지. 사회에 적응하면서 본인의 폭력성을 아예 없애게 되는. 근데 중고등학교나 이럴 때는 학교에서 만든 규율보다 자기의 기질이 더 세게 발현될 때가 있을 뿐. 맞아 있더라. 우리 엄빠는 교육 잘해줬는데 내가 그냥 학교 잘한다. 그것도 마찬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공부는 할 애들이 해. 뭐 안 하려는 애 과외 죽어라 붙이고 학원 보내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 과외 선생님의 통곡의 벽이었네. 점수가 안 올라. 수학 선생님보다는 사실 그 옛날에 한문 선생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진짜 한문을 되게 싫어했어요. 학생 때 전하던 애보다 철든 척해서 애들 깔보는 애들 싫었어. 철든 척하면서 애들 깔보는 애들이 있었나? 난 그닥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되도 않는 전문 용어 쓰고 이것도 몰라 이러는 거 개빡치. 그건 뭐 우리 지금도 있어요. 도네이션 받으면서 얘기할 때 지들만 하는 전문 용어 같이 붙였어가지고 그냥 좀 약간 좀 역겨워 솔직히. 뭐 간호 용어 이런 거 쓰면 우리가 아냐고. 그런 게 약간 오히려 지능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간호 커뮤니티가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간호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전문 용어나 이런 게 있으면 인지를 하고 그거를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꾸는 그 이것도 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의사는 지능이 떨어진다? 설명하는 지능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 들을 때 의사분들 전문 용어 쓰면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알아서 상대방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를 좀 잘라서 절단을 해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거든. 원래 아인슈타인도 본인은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천재였는데 교수적 재능은 없었잖아. 아인슈타인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고. 학점도 X 치주고 막 그랬다고. 천재들은 당연한 걸 일반인들은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그쵸. 그냥 오핑의 만화론이지. 우린 절대 이해 못하는 오핑은 맞다고 생각하는 이론. 만화론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화라고 그냥 새로운 신에너지에 대한 걸 그렇게 지칭했을 뿐이지 인류 역사상 항상 신에너지는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말했잖아. 실제로 지금 인간은 에? 하루에 거의 뭐 3분의 1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둠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만화론 유튜브 영상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댓글에서도 지금 이렇게 슬슬 그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약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나는 오킹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것 같다. 학문의 그런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더라고. 한 남자 특 개소리 장황하게 설명함. 뭐지?